안녕하세요. 기관조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문제. 혈당을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은 인슐린. 당뇨 환자들 제1형 당뇨는요, 인슐린 주사 맞고요. 2형 당뇨는 혈당 강화하는 약을 먹습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 췌장에서 나왔었죠? 또 혈당을 높여주는 호르몬, 글루카곤도 췌장에서 나왔습니다. 뭐 인슐린이 베타세포다, 글루카곤이 알파세포다, 이런 거 배웠었어요. 혈당을 증가시키는 호르몬 뭐 있었어요? 그레성코,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성장 호르몬, 코르티솔. 다음 중 혈당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아닌 것은 하면은 글에성코. 이거 빼고 다른 게 답이 되겠죠? 문제. 위장 출혈 가능성이 높고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를 금지해야 되는 약물은 위장 출혈 가능성 하면은 아스피린입니다. 치과에서 입 빼신 분들 계실 거예요. 혹시 드시는 약 있어요? 아스피린 먹고 있는데요. 아, 그러시면 이번에 발치하실 때 또는 임플란트 하실 때요, 아스피린 일주일 끊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스피린 먹고 있는 내과 원장님한테 진료 의뢰서 받아오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안 뽑아줘요. 왜? 입 뽑고 나서 피가 안 멈춘단 말이죠. 아스피린 먹으면 피가 안 멈춰요. 위장 출혈 가능성이 있거나 피가 안 멈추거나 어떤 그런 치료를 할때그 약을 금지하고 와라 이럽니다. 아스피린은요, 혈전증 치료제예요. 혈전이 그 안에 이렇게 덩어리진 거잖아요. 그걸 치료하면 피가 굉장히 묽어지겠죠. 피가 나면 잘안 멈춥니다. 아스피린은 해열제로도 쓰고요, 소염제로도 쓰고, 혈전증 치료제로도 씁니다. 출혈경향 환자에게 아스피린을 쓰지 않습니다. 출혈경향 환자, 혈우병 환자요. 피 나면 안 멈춰요. 아스피린은 금기한다. 혈우병 환자, 위염, 위궤양 환자, 위에서 피가 난다. 그러면 아스피린 안 먹이고요. 이 아스피린하고 동일한 성분이 있는 약으로 대체를 하는데요. 그 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이에요. 우리가 먹고 있는 타이레놀 있잖아요. 이 타이레놀은 그냥 고유 명사잖아요. 그 제품이잖아요. 타이레놀이 그 안에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스피린 대신에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을 먹으면 된다. 아스피린의 부작용은 위장 출혈이다. 또 자궁을 수축시키는 약물 너무 쉽죠? 옥시토신입니다. 분만 시 자궁벽을 수축해서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똥을 싸려고 해도 힘을 쫙 줘서 수축을 해야 똥이 나오잖아요. 아기가 나오려고 해도 자궁이 수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옥시토신을 투여하면 아기가 나왔었어요. 문제. 모르핀 투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거 너무 쉽죠? 모르핀은 몸의 호흡수를 떨어뜨립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1분에 12에서 20회가 정상 호흡수였어요. 이 환자 쟀습니다. 노인 환자야? 호흡을 쟀더니 1분에 12회밖에 안 나와. 그러면 서호흡이에요. 호흡이 굉장히 느리다는 거죠? 이 사람한테 모르핀을 투여하면 호흡이 그나마도 더 나아져죠. 숨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모르핀을 투약하기 전에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모르핀은요, 진통제예요. 마약성 진통제와 비마약성 진통제가 있는데요. 비마약성 진통제. 머리 아프면 저 타이레놀 먹거든요? 또, 아스피린 먹는 분도 있어요. 이게 바로 마약이 없는 진통제예요. 이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고요. 마약성 진통제는요, 모르핀, 데메롤, 코데인, 이게 다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했어. 척추 디스크 수술했어. 그러면 마약성 진통제, 모르핀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랬을 때 호흡수를 측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 환자는 모르핀이나 데메롤, 이런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할 때 반드시 호흡수를 측정해야 합니다. 우리 이거 왜 배워요? 우리가 간호조무사로 병동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 환자 전신마취 수술하고, 그리고 나서 모르핀 처방 나갈 거 아니에요. 호흡수를 반드시 확인해줘야 된다. 의사가 일일이 말하지 않습니다. 뭐 간호사가 오더는 하겠죠. 그래도 또 바쁘면 얘기 안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호흡수는 한 번씩 측정해줘야 되겠죠. 이뇨제. 적칼륨 혈증을 확인한다. 이뇨제를 투약하면요, 몸에 있는 칼륨이 쭉쭉 빠져나갑니다. 가뜩이나 적칼륨이야. 근데 이뇨제 먹고 칼륨이 더 많이 나가? 그럼 나중에 막 몸이 저리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뇨제 먹일 때는 적칼륨 혈증인지 확인해보고, 모르핀 먹일 때는 호흡수 너무 서호흡 아닌지 확인해보고, 또 디곡신, 디기탈리스 먹으면 맥박이 떨어지니까 맥박수 미리 체크한다 이겁니다. 그약 주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한다. 또 코마딘, 헤파딘, 헤파린, 뭐 쿠마딘 또는 코마딘, 헤파린 또는 헤파딘, 다 어차피 영어 발음이니까요. 한끗 차이예요. 얘네는 항응고제예요. 응고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응고 시간을 체크하고 줘야 된다. 비타민 부족 시 증상, 이게 이제 기초 영양에 나오는 부분인데 간혹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가장 맨날 나오는 문제 뭐죠? 비타민 B12 부족하면 악성 빈혈 생긴다. 요 문제는 거의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비타민은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이 있어요.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C,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 D, E, K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타민 B1, B2, B3, B6, B9, B12, 비타민 C,
여기 부족했을 때 어떤 병이 옵니다. 비타민 B1, 티아민이라고 하는데 각기병이 와요. 리보플라빈은 굳은 구강염, 입병이 옵니다. 부족했을 때. 비타민 B3, 니아신이 부족하면 3D 증상이 오는데요. 치매, 설사, 피부염이 옵니다. 이 세 가지 질병은요. 영어로 D자를 시작한대요. 그래서 치매, 설사, 피부염이 온다. 비타민 B6, 피리독신. 요게 부족하면 다발성 신경염, 피부염, 결핵약, 항결핵제, 아이나를 먹으면 이 비타민 B6 이 영양제를 같이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 다발성 신경염, 피부염이 안 걸리는 거고요. 엽산, 임산부 무조건 먹잖아요. 비타민 B9이에요. 임산부 또는 가임기 여성, 태아의 신경계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먹어라. 또 비타민 B12, 코발라민 12는 6의 2배니까 코피 터지죠? 코발라민입니다. 악성 빈혈. 아, 그래서 완전 위절제한 환자들 흡수 못해서 악성 빈혈 생겼을 때 비타민 B12 코발라민 주사를 넣어줍니다. 또 비타민 C 아스코르빈산 부족하면 괴혈병도 오고요. 뭐 상처 치유 잘 되려면 단백질하고 비타민 C 먹잖아요.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영양소는 생체를 구성하는 주성분이다. 질병과 감염에 저항하도록 돕는다. 파괴된 조직을 수선하고 새로운 조직을 형성한다. 이거 뭐죠? 단백질이죠. 수술 후에 상처 치유가 더디다면 뭘 먹어라? 단백질을 먹어라. 뭐 욕창 환자도 단백질을 먹어라. 교통사고 환자 막 여기 상처 엄청 났어. 단백질 먹어야겠죠. 영양소의 세 가지 열구죠. 열, 열량소, 구, 구성소, 조, 조절소. 이건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번 들어만 보세요. 열량소에는 탄단지, 구성소에는 무물단지, 조절소에는 무물단비가 있습니다. 탄단지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에요. 이게 열량소다. 구성소, 무물단지, 무, 무기질, 물, 그냥 물, 단, 단백질, 지, 지방. 아, 탄단지랑 뭐가 달라요? 구성소는? 단백질, 지방은 있는데 탄수화물이 빠지고 무기질하고 물이 들어갔어요. 또 조절소, 무물, 단, 비, 무기질, 물, 단백질, 비타민이 들어갔습니다. 아, 단백질 하나만 들어가고 무기질의 물에 비타민이 들어간 게 조절소더라. 뭐 요 정도요. 문제, 갑상선 호르몬 구성하는 물질은 뭐냐? 갑상선 호르몬은 티록신입니다. 티록신을 구성하는 물질은 요오드고요. 요오드는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임산부에게 결핍됐을 때 크레틴병, 선천성 기형이 초래된다. 이 호르몬은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이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뭐야?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뭐야? 알고 가자고요. 뇌하수체 후엽은요. 후옥항 기억하세요. 두 가지입니다. 후엽은요. 옥항, 옥시토신, 항,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또 뇌하수체 전엽은요. 성난, 갑부, 황젖, 성, 성장 호르몬, 난, 난포 자극 형성 호르몬, 갑,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부,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황, 황체 형성 호르몬, 젖, 젖 분비 호르몬이다. 후, 옥항, 이것만 기억하세요. 뇌하수체 후엽에는 옥항, 옥시토신과 항이뇨 호르몬이 있다. 항이뇨 호르몬 같은 말로 바소프레신 또는 뭐 바소프레손 이렇고요. 항이뇨 호르몬이 너무 부족해 그랬을 땐 오줌이 줄줄 나오는 요봉증이 생긴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요거 그림 한번 보세요. 후두가 이렇게 일자로 뻗어 있고 거기에 나비 넥타이처럼 있는 게 갑상선이에요. 보통 갑상선 수술하신 분들, 갑상선 암 요런 수술하신 분들 여기 목재잖아요. 그래서 수술하잖아요. 바로 요 부분이 갑상선입니다. 갑상선은 아 티록신이야. 얘는 티록신을 구성하는 물질은 요오드야. 요오드는 해조류에 많아. 해조류는 뭐 미역, 다시다. 임산부는 해조류를 많이 먹어야겠네요. 그래야 아기가 기형이 되지도 않고 쪼꼬맣게 나오지도 않고 성장이 뭐 문제가 되지 않겠다. 문제, 부종이 심한 환자가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거. 부종, 부으면 일단요. 소금하고 물을 조금 먹어야 됩니다. 보기 중에서 뭐 소금이든 물이든 그걸 답을 하시면 되고요. 요독증에 있는 신부전 환자에게 권장되는 시기는 요독증, 소변에 독이 쌓였어. 신부전 환자야. 신장이 부전해. 원활하지가 못해. 그랬을 때 어떤 음식을 먹냐? 저단백 시기를 먹는다 했습니다. 우리 책에서요. 단백, 저단백을 먹어야 되는 시기는요. 간신사 세 가지밖에 없어요. 간, 간성운수, 신, 신부전 또는 만성신부전, 사, 사후체 신념 환자는 단백질을 저단백을 먹습니다. 요독증이 있어. 신부전 환자야. 저단백 먹어야겠죠. 신부전, 부전하다. 기능을 못한다. 이 얘기예요. 간에서는 해독을 하잖아요. 신장은 배설을 합니다. 이 신장이 제기능을 못해서 소변을 배설을 못해요. 그럼 노폐물이 쌓이겠죠. 배설이 안 되면 그 독이 쌓여요. 그게 바로 요독증이죠. 그래서 신부전 환자는 요독증이 있다 하면은 단백질을 먹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저염, 저수분을 먹어라. 부종이 있다 하면은 무조건 소금하고 물을 제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단백질만 다른 거? 단백질은 질소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단백질의 최종 분해산물은 암모니아입니다. 단백질 먹으면 암모니아가 차니까
간성혼수 환자, 저단백 먹었어요. 간성혼수 환자에게 저단백 식이를 제공하는 이유는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이다. 부종 환자, 심부전 환자, 수분과 나트륨을 줄이거나 제한한다. 부종, 붓는 사람은 무조건 수분 아니면 소금을 줄이는 겁니다. 급성 사구체 신염, 사구체 신염, 간신 사죠. 사구체 신염. 일단 저단백은 알았어. 그런데 사구체 신염 환자도 저염, 저수분이에요. 일단 신염, 신장염증 있는 사람들은 잘 붓습니다. 얼굴이 막 부어요. 그런 분들은 나 신장염이 있어서 이런 경우 정말 많거든요. 저염, 저수분을 먹어야 된다. 우리 책에 나오지는 않지만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환 다섯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간심신갑부인데요. 간경화, 신부전, 신부전,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이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이게 다른 문제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맞추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간경화, 수분을 제한해야겠다. 신부전, 물을 제한해야겠다. 신부전, 심장부전이든 신장부전이든, 심장이든 신장이든 기능이 부전하면 일단 물을 조금 먹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물 조금 먹고요. 부신 기능 저하증, 뭔지 몰라도 물을 조금 먹더라. 간심신 갑부, 수분을 제한하는 질환 다섯 가지다. 이게 요양보호사에서는 엄청 중요한 파트예요.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환, 간심신갑부, 간경화, 신부전, 신부전,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이 수분을 제한한다. 신부전 환자야. 그러면 일단 간신사, 단백질은 제한해야겠어. 근데 수분도 제한해. 그리고 보기를 보면은 답을 맞출 수가 있겠죠. 보통 붓는 환자는요, 물과 소금을 적게 먹는다. 기억하세요. 치과로 넘어갔네요. 치관에 해당하고 하면 사실 다 끝났습니다. 치아의 맨 바깥층이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치아의 맨 바깥층은 뭐예요? 법랑질이에요. 인체 조직 중에 제일 단단하다 하면 법랑질입니다. 법랑질, 상아질. 요 두 개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맨 겉에 있다 딱딱하다 하면 법랑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만져보세요. 얼마나 딱딱합니까? 맨 겉에 있는 게 법랑질이고요. 그 안에, 이 법랑질 안에 있는 것이 상아질인데요. 우리가 보통 충치치료하면은 이 상아질 쪽에 많이 있습니다. 신경치료한다는 거는 치수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랑질 아래 상아질, 상아질 아래 치수가 있는데요. 상아질은 이 치아의 내부 구성 요소 중에서 80% 정도 가장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무르고 조금 여기가 충치가 생기면 빨리 번집니다. 이게 이제 맨날 퐁당퐁당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치아 우식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치아 우식증이 충치죠. 법랑질보다 상아질에서 더 빠른 속도로 확산돼요. 왜? 법랑질은 딱딱하고 상아질은 범위도 넓고 치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법랑질보다 훨씬 무르기 때문에 충치가 생기면 더 빨리 확산이 되더라. 불소가 섞인 음료수를 먹는 이유는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소를 먹습니다. 치아 우식증, 충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은?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용 문제고 실제 국시에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상식적인 거라서 담아봤어요. 타액이 뭐예요? 침이죠. 침이, 묽은 침이 있고 끈적끈적한 침이 있어요. 뭐가 더 충치에 좋을까요? 끈적끈적한 침이 충치를 더 많이 생기게 할 거고 묽은 침은 그냥 입안을 좀 더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충치가 덜 생긴다. 또 침이 많이 생기는 사람은 충치가 덜 생긴다. 불소 농도를 조금 증가시키면 충치가 덜 생긴다. 또 씹는 운동을 증가시키면 충치가 덜 생긴다. 치면 열구 소화 전색법.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기들 키워보시면 아시죠? 치과에서 실란트 합니다. 실란트가 뭐예요? 치아 위를요, 매끈하게 코팅 처리해주는 게 실란트잖아요. 이게 바로 충치를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왜? 치아에 홈이 많이 파여있으면 그만큼 음식물이 끼는데 이렇게 코팅해주면은 음식물이 안 끼니까 충치가 감소된다 이 얘기예요. 유치아 연구치가 바뀌어서 나오는 것을 교환이라고 하고요. 요 연구치는 뭘까요? 문제인데요. 6세 전후로 맹출된다. 뭐겠어요? 어금니겠죠. 맹출 시기가 빨라서 유치를 혼동할 수 있겠다. 평생 사용해야 되니까 충치 예방이 중요하다. 어금니 중에서요. 이 아래 어금니 6번 치아가요. 그게 바로 제1대구치입니다. 이게 6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잘 모르시는 엄마들은 이게 이제 유치인 줄 알고 양치 제대로 안 시키면 이게 6살 때 나와서 평생 써야 되잖아요. 80, 90살까지. 그래서 가장 많이들 썩어 있는 치아이기도 합니다. 6번 치아요. 연구치는 6세 때 하악 제1대구치가 나오고 12세 때 상악 제2대구치가 나온다. 이는요, 항상 아래 먼저 나오고 윗니가 나와요. 그래서 6살 때 하악 아래 있는 제1대구치 6번 치아가 나오고요. 12살에 이 위에 상악 제2대구치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연구치는 6세 때 하악 제1대구치이다. 아래에 있는 6번 치아가 제일 먼저 나오는 연구치다.
연구치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건 뭐예요? 사랑니입니다. 사랑니는요, 지혜로운 치아라고 해서 지치라고 하고요. 제3대구치라고 해요. 왜? 제1대구치가 6번이야. 제2대구치가 7번이야. 제3대구치가 8번 치아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의 이 치아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개 하면 몇 개죠? 4, 7, 2, 28, 28개인데요. 여기 사랑니 4개가 나오면 플러스 4가 돼서 총 32개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니가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연구치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치아는 사랑니, 지치, 제3대구치이다. 저는 사랑니를 4개가 다 나서 4개를 다 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치아는 그 몇 걸까요? 7777 해서 28개겠죠? 여러분들은 사랑니 다 빼시면 치아가 28개일 거예요. 그런데 발치 교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발치 교정은요, 치아를 4개를 뽑습니다. 좌, 우, 상, 하 4개를 뽑아서 그 공간 안으로 치아를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럼 치아가 몇 개일까요? 거기서 4개가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6666, 64, 24개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치아는 28개 플러스 사랑니 4개더라. 치아 우식증 예방법, 충치 예방법이 항상 나와요. 그래서 불소 농도가 매일매일은 0.05,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0.2, 이게 맨날 불시 나왔죠? 그거의 연장선이 문제예요. 치면 열고 소화 전색법, 이름이 어려워, 이게 뭔 소리야? 애기들 있으신 분 아시죠? 애기들 치과 가서 실란트 합니다. 코팅을 하는 거예요. 뾰족뾰족한 치아의 표면에 음식물이 낄 수 있으니까 거기를 매끈하게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물이 안 붙겠죠? 충치가 덜 하겠죠? 이게 바로 치면 열고 소화 전색법이라는 거. 말이 어렵지 의미는 쉽다는 거예요. 치질 삭제하는 거 핸드피스다. 치과 가면요, 유니체어가 있어요. 그 체어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치과에서, 우리 뭐 그 기초치과에서도 배우잖아요.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우리 스케일링 받으러 치과 한 번씩은 다 가셨죠? 치과에 앉아요. 그럼 뒤로 제껴주죠. 그리고 뭐를 꺼내요? 거기서 치위생사가 꺼내가지고 스케일링 하는 그게 바로 핸드피스예요. 뾰족하게 갈고리가 있어서요. 치석 제거도 하고요. 또 핸드피스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충치 치료할 때 일단 충치를 파내야 되잖아요. 물이 나옵니다. 드릴같이 그 치아에 치질을 삭제를 하면서 또 무리가 가지 않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석션으로 그 물을 빨아들여 주잖아요. 그게 바로 핸드피스예요. 그게 이번에 나왔다. 진료 중 간호조무사가 의사에게 기구를 전달할 때 사용 부위의 위치를 어디로 하냐? 의사는요, 그냥 그 환자 구강만 보고 있고요. 석션, 치경, 이렇게 하나씩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드라마 봐도 그렇잖아요. 드라마에서 의사들이 수술할 때 그냥 옆에 손만 딱딱 내밀어요. 그러면 반대로 주면 그거 돌려서 써야 되면 힘들잖아요. 바로 의사가 그 사용 부위를 바로 그냥 환자 구강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사용 부위가 구강 내를 향하도록 전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입 안에 들어가서 바로 치료해야 되는 그 부위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풍치를 예방하려면 바람, 풍, 이가 흔들려. 뭘 예방해야 됩니까? 올바른 칫솔질도 해야 되고요. 정기검진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치과 가서 잇몸치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강질환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가 뭘까요? 인사돌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칫솔질이에요. 나는 잇몸이 약해서 어쩌고저쩌고 아니에요. 양치를 안 해서입니다. 양치만 제대로 올바른 칫솔질을 하면요, 충치도 거의 없고요. 잇몸도 거의 상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적인 스케일링도요. 칫솔질을 굉장히 위에서 아래로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은 치석도 거의 끼지를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칫솔질입니다. 세수 안 하고 목욕 안 하는 사람이 나는 면역력이 약해 이러면 됩니까? 깨끗하게 다 씻고 건강하게 삼시세끼도 먹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 구강질환 쪽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양치가 안 됐다. 그러신 분들은 아무리 충치치료 다 하고 임플란트 심어도요. 임플란트도 빠져요. 왜? 칫솔질이 안 되면 그 잇몸에 질환이 생겨서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칫솔질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면역력은 손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여러분. 치과에서 사용하는 진공흡입기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진공흡입기가 뭐예요? 이 고무로 된 석션입니다. 침을 빼주는 거예요. 우리 치과에서 스케일링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쭉쭉 빨아들여주잖아요. 그게 바로 진공흡입기고 석션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진공흡입기 팁이 치경을 다르게 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고요. 치경은 거울경. 조그만하게 입 안을 보는 거울입니다. 이 진공흡입기 팁은요. 한 사람당 그 하나를 써야죠. 하루에 하나를 교체하면은 그날 환자 50명이면 그거 다 구강에 들어가면 다 병 걸리겠죠? 환자 올 때마다 무조건 바꿔주는 거고요. 또 치료 중에는 진공흡입기 계속 해줘야 기도 안 막히겠죠. 침도 빼주고 물도 빼줍니다. 진료 의사가 오른손을 사용할 때 간호조무사가 석션을 어느 손에 해줘야 되냐. 오른손을 쓰면 우리도 오른손으로 해야 되고요. 의사가 왼손잡이면 우리도 왼손으로 써야 돼요. 여러분, 남자친구랑 또는 남편이랑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 오른손을 남자친구 왼손이 잡는 거잖아요. 그럼 부닥치는 거잖아요. 진료할 때는요,
같은 쪽 손을 써야지 손길이 부닥치질 않아요. 그래서 의사가 오른손잡이면 나도 오른손, 의사가 왼손잡이면 나도 왼손으로 어시스트를 해줘야 된다. 유치는요, 총 개수가 20개입니다. 유치가 완성되는 시기는 30개월, 2년 반이에요. 그래서 유치는 2030이다. 20개인데 30개월에 완성된다. 유치의 치배, 씨앗은 언제 완성되냐? 태생 후 7, 8주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엄마 뱃속에서 아기의 유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태생, 엄마 뱃속에서 자궁 내의 태아의 상태부터 한 두 달이죠. 7, 8주. 그때 유치의 씨앗이 만들어지고요. 영구치의 치배, 영구치의 씨앗은요. 태생 20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5달 때 만들어진다. 출생 후가 아니고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유치와 영구치가 다 만들어져요. 여러분, 유치, 영구치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밀어 올리는 거지 하나하나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유치 씨앗은 임신 2개월에 형성된다. 영구치의 씨앗은 엄마 임신 5개월에 형성된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치아의 씨앗까지 다 형성이 된다는 거.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위에 있는 게 유치고요. 아래 이렇게 씨앗이 준비되고 있잖아요. 이게 영구치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유치가 만약에 충치를 먹었어요. 근데 치료를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래 있는 영구치가 올라오기 전부터 썩어서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간 확보가 안 됐을 때 유치를 너무 빨리 빼면요. 영구치가 어쨌든 6살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책꽂이 책이 쫙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권을 빼면 그 뺀 공간으로 옆에 있는 책이 기울어지는 거 느끼시죠? 마찬가지로요. 유치를 너무 이른 나이에 빼버리잖아요. 충치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아, 엄마들이 유치는 어차피 그냥 잠깐 쓸 일이니까 그냥 빼버릴게요. 이러고 그냥 갑니다. 치아 뭐 그 공간 확보 유지장치도 안 하고 가요. 그러면은 치아가 쏠리죠. 공간이 없어요. 영구치가 나올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뻐드렁니가 나오는 거고 이가 고르게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유치관리, 6살 이전에 치과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엄마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충치가 있을 때는요. 유치는 빨리빨리 치료를 해주셔야 돼요. 빨리 치료를 안 하면 충치도 깊어지고 새로 나오는 영구치같이 썩어버려요. 그러면 정말 그 치아로 90살, 100살 평생 써야 되는데 문제가 많아집니다. 보통 어렸을 때 치아관리를 못하고 양치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정말 치아가 어렸을 때 많이 썩으신 분들은 치열도 삐뚤삐뚤하고 치아 건강이 나쁘면요 돈도 많이 들지만 전신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요 내가 이 하나 그냥 어금니 없이 살지 그냥 뭐 임플란트 비싸니까 안심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뭐 치아 유지장치를 안 하게 되면 그 부분의 공간이요 점점 좁아져요. 그러면 내 치아가 듬성듬성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치아는 계속 이동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치아가 쏠립니다. 하나만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가 이제 3개, 4개 없어지잖아요. 이 치골뼈, 턱뼈가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 잇몸 막 쪼그라들고 이러신 분들 치아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 뼈까지 다 소실돼서 쪼그라듭니다. 내가 이가 없으면요. 임플란트 그래서 심는 거예요, 여러분. 임플란트 나사를 심어놓으면 뼈가 안 쪼그라들거든요. 내가 이 하나 뺐어, 이 두 개 뺐어, 나 그냥 살래. 나중에 구강 건강에 엄청나게 문제도 되고 내가 아랫니를 하나 뺐는데 그냥 그대로 살았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윗니는 아래로 내려와요. 아랫니가 받쳐줄 때는요. 딱딱 받쳐주니까 윗니가 아래로 안 내려오는데 아랫니가 없어지니까 윗니가 빠집니다. 그런 경험하신 분들 있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를 만약에 뽑았다고 하면 유지장치를 하던 어떤 조치를 하던 임플란트를 심던 해야지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져서 나중에 돈도 많이 들고요. 삶의 질도 떨어지고 얼굴도 쪼그라듭니다. 문제, 자침을 적용받은 환자가, 침을 맞고 있던 환자가 어지러움증, 가슴 두근거림, 메스꺼움을 호소한다면 해당되는 부작용은 정답은 훈침이었어요. 훈침은요, 이거 뭐 현훈감, 어지러움 느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한 게 훈침입니다. 아, 뭔가 훈훈한 느낌이죠? 아니에요. 침 맞고 부작용이 온 것이 훈침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간호조무사는 보고합니다. 한의사에게 즉시 보고하겠죠? 이랬을 때는요.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해서 안정시켜주고요. 인중, 중충혈을 눌러주고 또 백해열에 뜸을 뜹니다. 중충혈, 세 번째 손톱 마디, 여기가 중충이고요. 또 백해열, 이 정수리 있는 부위입니다. 여기다 뜸을 뜬다. 침 요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물어봤는데요. 일단 침을 맞을 수 없을 때. 제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요. 목이 너무 말라요. 생리를 막 줄줄줄줄 하고 있고 너무 피곤한 상황에서 침 맞으러 가면 될까요? 안 돼요. 침은요. 몹시 배고플 때 안 맞습니다. 갈증이 심할 때, 출혈 시에 몹시 피곤할 때 맞지 않습니다. 물론 이 출혈이 뭐 그런 출혈이 아니고 이 외부 몸에서 나오는 출혈이다 하더라도요. 상처 출혈도 마찬가지예요. 뭐 편두통이 심하다. 뭐 침 맞을 수 있겠죠?
음압 펌프질로 하면은 답이 부항이에요. 여러분 부항 떠보셨죠? 이렇게 펌핑 해가지고 살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구멍 탁탁탁탁탁 무슨 볼펜 같은 걸로 막 구멍 뚫어가지고 이게 바로 음압 펌프질로 관 속에 든 곤기를 빼내서 피부 표면에 흡착시키거나 간접적으로 화력을 이용해서 우려시켜서 치료한다. 말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냥 음압 펌프질 나오면 그냥 부항요법이에요. 화력을 간접 이용하거나 음압 펌프질로 관 속의 공기를 빼서 피부 표면에 흡착시켜서 우려를 치료한다. 부항요법이다. 또 부항요법 하면 안 되는 사람. 정맥류 환자. 경련 나고 있어. 고열 나고 있어. 심기항진 가슴이 팔딱팔딱 뛰어. 부항 뜨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 근육통 환자는 부항요법을 적용할 수가 있고 정맥류 안돼, 경련 안돼, 고열 안돼, 심기항진 시에는 부항요법 안 합니다. 수치료법, 물로 치료하는 거예요. 순환기 질환자, 허약자, 고령자의 냉온탕 온도는 10도 내외이다. 원래 수치료법은요, 냉탕은 16도, 온탕은 42도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우리 사우나 가서 막 뜨거운 데 들어갔다, 차가운 데 들어갔다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치료 목적으로 물을 적용해서 물리치료하는 분야가 수요법이다. 물수죠. 자극과 진정효과, 혈액청화, 혈액순환. 혈액순환이 잘 되잖아요. 그렇게 뜨거운 데 차가운 데 왔다 갔다 하면은. 해독과 중화작용. 어? 해독작용? 어? 이렇게 물로 한다고 해독까지 될까? 해독이 된다는 거예요. 왜 술 먹고 다음날 사우나 가면은 땀 쭉 뽑고 나면은 어, 나 술 깬 것 같아 이러잖아요. 해독이 됩니다. 산염기에 좋아. 중증 심장질환자. 수치료법 안 돼요. 너무 그냥 급격하게 온도 변화하다가 심장이 그냥 놀래갖고 문제가 되겠죠. 수치료법에서 순환기 질환자, 허약자, 고령자는요. 냉온탕이 막 이렇게 26도씩 차이 나면은 힘들다. 그래서 10도씩 내외로 해라. 한 3, 40도 정도가 좋다. 수치료 금기 환자, 중증 심장 질환자, 뭐 협심증 환자, 심근 경색증 환자 안 되겠죠? 만성 질환에 효과적이다. 또 뜸의 작용 네 가지. 역사도, 혈, 순대, 뜸의 작용 네 가지. 역사도, 혈, 순대, 면역 작용. 반사작용, 유도작용, 중혈작용, 순대, 순환, 대사. 이게 바로 뜸의 작용이에요. 또 뜸의 효과는 면역 기능을 증가시킨다. 뜸을 놓을 수 없는 부위, 임산부, 하복부, 임산부의 배에 왜 뜸을 놓습니까? 심근, 경색증 환자, 심장 부위. 심장 놀래죠, 안 돼요. 얼굴에 뜸 넣으면 화상 입잖아요. 또 고혈압 환자의 혈관 드러난 부위, 절대 뜸 놓지 않습니다. 뜸의 순서, 위에서 아래로 나요. 만약에 발하고 머리 쪽을 놓을 것 같으면 머리 먼저 놓는다는 얘기고요. 엎드리세요. 등을 먼저 놓습니다. 등 놓고 배를 놔요. 그러니까 위에 먼저 놓고 등을 먼저 놓는다. 엎드려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머리, 몸통부터 큰 부분, 머리, 몸통 놓고 사지, 팔다리 나중에 놓는다. 뜸 뜨는 순서 사지 먼저 놓고 뭐 몸통 놓는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큰 부분 머리랑 몸통 놓고 사지는 더 나중에 놓는다. 일단 위에서 아래 그리고 엎드리세요. 등 먼저 놓는다. 몸통 먼저 놓는다. 한방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요 그림 한 장입니다. 여기서 국가고시가요. 제가 최근 기출 3회차에는 이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과거에 하나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국가고시 보기 전에 매너로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한방에서 사실 알아야 될 거는 요 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심, 비패, 신, 노희, 사비, 공, 개, 양, 우마, 돈, 신, 함, 산, 고, 감. 요것만 외우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도 않잖아요. 간심, 비패, 신이 5장이고요. 여기에 맞는 6부가 있습니다. 아, 5장, 6부 뒤틀려 이러잖아요. 이 5장에 맞는 장기가 6부인데요. 간은 담낭, 심, 소장, 비, 위장, 폐, 대장, 신, 신장인데 방광하고 연결됩니다. 간, 담낭, 심, 심은 심장이죠. 심장은 소장, 비, 비장은 위장, 비위상에, 비장은 위장, 폐, 대장, 폐는 대장이다. 신, 신장은 방광이다. 간, 심, 비패, 신, 담낭, 소장, 위장, 대장, 방광이야. 간, 담낭, 심, 소장, 비, 위장, 폐, 대장, 신, 방광. 간, 담낭, 심, 소장, 심, 소장님. 비, 위장, 비위상에. 폐, 대장, 폐, 대장님. 신, 방광. 뭐 신장은 방광하고 연결되잖아요. 간은요, 심장에서 생긴 피를 저장합니다. 간이 나빠지면 손톱이 무르고 얇게 돼서 윤기가 없어진다. 손톱이 자꾸 부러져. 간이 안 좋다는 걸 수 있어요. 여성의 생식기와 관련이 깊다 하면은 간입니다. 여성 생식기랑 관련 있으면 왠지 방광 같지 않아요? 간이에요, 간. 방광은요, 남성의 생식 기능과 관련이 깊다는 거. 그래서 손톱이 좀 안 좋아. 여자 생식기야. 그러면은 간과 연결이 되고요. 남자 생식기는 신장입니다. 또, 칠정. 이 원래는 7가지 감정인 거예요.
노희, 우사, 비, 공경인데요. 우리 책에서는 다섯 개가 나옵니다. 노, 희, 사비, 공, 노, 분노의 노자입니다. 희, 기쁠, 희, 히히히, 사, 생각, 사. 사색의 잠기다 하잖아요. 슬플 비, 비련의 여주인공, 슬픈 감정이고요. 공, 공포영화, 두려움입니다. 노, 희, 사비, 공. 안심, 비패, 신을 이제 시험지에 적어요. 그리고 노희, 사비, 공 적습니다. 그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포와 관련해서 상할 수 있는 장기는 공, 노희, 사비, 공이잖아요. 그러면 간심, 비패, 신의 신장과 연결해서 아 공포심이 많으면 신장이 상하겠구나. 내가 너무 열받아서 분노에 차면 간이 상하겠구나 알아야 되죠. 생각이 너무 많으면 비위, 위장이 좀 상하겠다. 비장이 상하겠다. 내가 너무 슬프면 폐가 상하겠다. 오축 다섯 가지의 동물입니다. 개, 양, 우마, 돈. 개, 양계장, 닭이죠. 양은 그냥 에헹 양입니다. 우, 소, 우자죠. 소예요. 마, 말. 말, 마. 말, 말이고요. 돈, 돼지, 돈이에요. 그래서 내가 간이 화하면 뭐를 먹어라? 닭고기를 먹어라. 심장이 화하면 양고기를 먹어라. 그 다음에 비장이 화하면 소고기를 먹어라. 폐가 화하면 말고기. 신장이 화하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밋, 맛. 신함산 고감 신 매울 신 우리 신 라면 있잖아요. 함 짠함입니다. 짠맛은 함. 산은 신맛. 아 뭐 빙초산 이런 거 신맛이죠. 고 고진감래. 아 쓴 게 가고 단 게 온다. 고 쓸고 갈 감입니다. 이 맛을 먹으면 이 오장이 상한다는 거예요. 매운 걸 먹으면 간이 상한다. 짠 걸 먹으면 심장이 상한다. 신 걸 먹으면 비장이 상하고 쓴 걸 먹으면 폐가 상하고 단 걸 먹으면 신장이 상한다. 그래서 단 거 많이 먹으면 당뇨병 걸린다고 하잖아요. 신장이 상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는데요. 그냥 종이에 적으시면 돼요. 간심, 비패, 신 그 밑에 노희, 사비공 그 밑에 개, 양, 우마돈 그 아래 신암산, 고감 해갖고 그냥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 문제 맞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나요? 오장, 간, 심, 비패, 신, 육부, 간, 담낭, 심, 소장, 비, 위장, 폐, 대장, 신, 방광, 심, 소장님, 폐, 대장님 이렇게 칠정, 노희, 사비공 그냥 오정이죠. 오정 한마디로 노희, 사비공, 분노, 기쁠, 히히히, 생각, 사, 슬플, 비, 두려울, 공, 공포, 오축, 개, 양, 우마돈 또 이걸 먹으면 몸이 좋아진다. 옹이, 맛, 신함산, 고감 이거 먹으면은 간심, 비패신이 상한다. 요거입니다. 너무 어렵다 하시면 패스하세요. 문제 구법 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뜸이요. 여러분 사진 보세요. 이거 한의원에서 한 번이라도 안 따보신 분 계십니까? 전 진짜 많이 떴어요. 손가락 다치고 뭐 어깨 다치고 했을 때 허증 질환에 사용한다. 몸이 화한 거예요. 허증 질환에 사용하겠죠. 기운이 너무 없어서 생기는 질환. 제가 항상 기운이 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뜸 뜨면은 열이 올라오니까 뭔가 조금 기운이 회복된다 이거예요. 허증 질환과 실증 질환이 있어요. 기운이 너무 넘쳐. 그랬을 때는 침으로 가라앉힌다고 합니다. 그냥 상식이에요. 국시에 안 나와요. 연화를 이용하여 이게 뭐예요? 연화. 연기와 불을 이용하여 뜬다 하면은 뜸입니다. 뜸 뜨면 연기도 엄청나게 나서 몸에 냄새, 머리에 냄새 다 배잖아요. 그리고 부황은 간접적인 화력을 이용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뜸하고 부황은 다르죠? 부황은 피 뽑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진 않지만 일단 짚어드릴게요. 자연식을 섭취해라. 가공식이 아니고 그리고 부황, 피 뽑는 거는 한 2,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만 뜬다. 제가 이제 막 학신이 쑤셔서 부황 떴습니다. 선생님, 저 또 언제 올까요? 아, 2, 3일 후에 오세요.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부한다. 침은 침 놓고 나서 한 20분 있다가 발침하죠. 그래서 침은 한 20분 맞는다는 거. 뜸의 금기증. 뜸이 굉장히 뜨겁게 합니다. 어디다가 놓으면 안 될까요? 염증성 질환. 우리 더운 물 찜질 안 한다고 했잖아요. 염증이 퍼지니까. 그래서 급성 복막염. 뭐 급성 복막염 있는 사람이 한의원 가서 이게 뜸 뜨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리고 열성 질환. 열 많은 사람은 열을 붙여주면 안 되죠. 차갑게 가라앉혀줘야 되죠. 임산부의 복부. 지금 아기가 이 속에 있는데 뜸 뜨면 안 되겠죠? 혈관 주변. 얼굴. 얼굴 떴다가 화상 입으면 큰일 나죠? 안 됩니다. 뜸 뜰 때는요. 적은 수포 같은 경우는 알아서 말라버리게 냅두는데요. 보통 수포를 안 건드리잖아요. 수포를 터뜨리지 않는다. 화상 문제에서는 터뜨리지 않습니다. 근데 뜸 뜨다가 수포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수포가 너무 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너무 클 때에는 주사기를 뽑아내고 소독하고 약 바르고 붕대 감아준다 이 얘기입니다. 뭐 무조건 수포를 터뜨리지 않는다 해서 수포가 있다만 한데 안 터뜨리면 집에 가다가 환자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독이 안 되잖아요. 급성 질환에는 탕제. 만성질환에는 환자를 먹어요. 급성은 물로 먹어야 빨리 흡수되겠죠. 만성은 알약으로 하루에 하나씩 먹어야 되겠죠. 또 약물을 가열하여
갈여서 꿀이나 설탕 등의 보조물을 넣고 농축시킨 반유동의 상태는 저 이거요. 2020년 6월 국시 보면서 엄청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급성질환 탕제, 만성질환 환제 전 중요한 것만 외우는 사람이라서 두 가지를 외웠는데 그 외에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찍어서 맞기는 했습니다. 약물을 가열하고 달여서 꿀이나 설탕 등을 넣고 농축시킨 게 뭐야? 한마디로 반유동이라고 했으면 막 그 꿀처럼 약간 끈적끈적한 거잖아요. 이게 고제라고 합니다. 고제. 고제는 왠지 막 고체 딱딱한 거일 것 같았는데 아니다. 반유동의 상태가 고제였다. 약간 젤리형이다. 뭐 고약 같은 거 젤리형으로 된 게 고제였다. 여기서의 고자는 굳힐고 약간 이게 반유동을 굳혀가지고 만든 거다 이 말이네요. 탕제는 물약, 산제는 가루약, 환제는 뭐 알약이잖아요. 그리고 고제는 약간 반유동 젤리형, 주제는 한마디로 발효주, 강장제 이런 거예요. 술 주자예요. 또 시럽제, 코코 시럽 이런 거. 혈당을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은 인슐린. 당뇨 환자들 제1형 당뇨는요 인슐린 주사 맞고요. 2형 당뇨는 혈당 강화하는 약을 먹습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 췌장에서 나왔었죠? 또 혈당을 높여주는 호르몬 글루카곤도 췌장에서 나왔습니다. 뭐 인슐린이 베타세포다, 글루카곤이 알파세포다 이런 거 배웠었어요. 혈당을 증가시키는 호르몬 뭐 있었어요? 그레성코,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성장 호르몬, 코르티솔. 다음 중 혈당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아닌 것은 하면은 글레성코, 이거 빼고 다른 게 답이 되겠죠. 문제, 위장 출혈 가능성이 높고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를 금지해야 되는 약물은 위장 출혈 가능성 하면은 아스피린입니다. 치과에서 입 빼신 분들 계실 거예요. 혹시 드시는 약 있어요? 아스피린 먹고 있는데요. 아 그러시면 이번에 발치하실 때 또는 임플란트 하실 때요. 아스피린 일주일 끊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스피린 먹고 있는 내과 원장님한테 진료 의뢰서 받아오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안 뽑아줘요. 왜? 입 뽑고 나서 피가 안 멈춘단 말이죠. 아스피린 먹으면 피가 안 멈춰요. 위장 출혈 가능성이 있거나 피가 안 멈추거나 어떤 그런 치료를 할 때 그 약을 금지하고 와라 이럽니다. 아스피린은요 혈전증 치료제예요. 혈전이 그 안에 이렇게 덩어리진 거잖아요. 그걸 치료하면 피가 굉장히 묽어지겠죠. 피가 나면 잘 안 멈춥니다. 아스피린은 해열제로도 쓰고요, 소염제로도 쓰고 혈전증 치료제로도 씁니다. 출혈 경향 환자에게 아스피린을 쓰지 않습니다. 출혈 경향 환자, 혈우병 환자요. 피 나면 안 멈춰요. 아스피린은 금기한다. 혈우병 환자, 위염, 위궤양 환자, 위에서 피가 난다 그러면 아스피린 안 먹이고요. 이 아스피린하고 동일한 성분이 있는 약으로 대체를 하는데요. 그 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이에요. 우리가 먹고 있는 타이레놀 있잖아요. 이 타이레놀은 그냥 고유 명사잖아요. 그 제품이잖아요. 타이레놀이 그 안에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스피린 대신에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을 먹으면 된다. 아스피린의 부작용은 위장 출혈이다. 또 자궁을 수축시키는 약물 너무 쉽죠? 옥시토신입니다. 분만 시 자궁벽을 수축해서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똥을 싸려고 해도 힘을 쫙 줘서 수축을 해야 똥이 나오잖아요. 아기가 나오려고 해도 자궁이 수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옥시토신을 투여하면 아기가 나왔었어요. 문제, 모르핀 투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거 너무 쉽죠? 모르핀은 몸의 호흡수를 떨어뜨립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1분에 12에서 20회가 정상 호흡수였어요. 이 환자 쟀습니다. 노인 환자야? 호흡을 쟀더니 1분에 12회밖에 안 나와. 그러면 서호흡이에요. 호흡이 굉장히 느리다는 거죠. 이 사람한테 모르핀을 투여하면 호흡이 그나마도 더 낮아져. 숨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모르핀을 투약하기 전에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모르핀은요, 진통제예요. 마약성 진통제와 비마약성 진통제가 있는데요. 비마약성 진통제. 머리 아프면 저 타이레놀 먹거든요. 또 아스피린 먹는 분도 있어요. 이게 바로 마약이 없는 진통제예요. 이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고요. 마약성 진통제는요, 모르핀, 데메롤, 코데인, 이게 다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했어, 척추 디스크 수술했어, 그러면 마약성 진통제 모르핀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랬을 때 호흡수를 측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 환자는 모르핀이나 데메롤 이런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할 때 반드시 호흡수를 측정해야 합니다. 우리 이거 왜 배워요? 우리가 간호조무사로 병동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 환자 전신마취 수술하고 그리고 나서 모르핀 처방 나갈 거 아니에요. 호흡수를 반드시 확인해줘야 된다. 의사가 일일이 말하지 않습니다. 뭐 간호사가 오더는 하겠죠. 그래도 또 바쁘면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호흡수는 한 번씩 측정해줘야 되겠죠. 이뇨제, 저칼륨 혈증을 확인한다. 이뇨제를 투약하면요, 몸에 있는 칼륨이 쭉쭉 빠져나갑니다.
가뜩이나 저칼륨이야. 근데 이뇨제 먹고 칼륨이 더 많이 나가? 그럼 나중에 막 몸이 저리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뇨제 먹일 때는 저칼륨 혈증인지 확인해보고, 모르핀 먹일 때는 아 호흡수 너무 소호흡 아닌지 확인해보고, 또 디곡신, 디기탈리스 먹으면 맥박이 떨어지니까 맥박수 미리 체크한다 이겁니다. 그 약 주기 전에 미리 체크한다. 또 코마딘, 헤파딘, 헤파린, 뭐 쿠마딘 또는 코마딘, 헤파린 또는 헤파딘 다 어차피 영어 발음이니까요. 한 끗 차이예요. 얘네는 항응고제예요. 응고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응고 시간을 체크하고 줘야 된다. 비타민 부족 시 증상, 이게 이제 기초 영양에 나오는 부분인데 간혹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가장 맨날 나오는 문제 뭐죠? 비타민 B12 부족하면 악성 빈혈 생긴다. 요 문제는 거의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비타민은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이 있어요.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C,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 D, E, K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타민 B1, B2, B3, B6, B9, B12, 비타민 C 여기 부족했을 때 어떤 병이 옵니다. 비타민 B1, 티아민이라고 하는데 각기병이 와요. 리보플라빈은 굳은 구강염, 입병이 옵니다. 부족했을 때. 비타민 B3, 니아신이 부족하면은 3D 증상이 오는데요. 치매, 설사, 피부염이 옵니다. 이 세 가지 질병은요. 영어로 D자로 시작한대요. 그래서 치매, 설사, 피부염이 온다. 비타민 B6, 피리독신. 요게 부족하면 다발성 신경염, 피부염, 결핵약, 항결핵제, 아이나를 먹으면 이 비타민 B6 이 영양제를 같이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 다발성 신경염, 피부염이 안 걸리는 거고요. 엽산, 임산부 무조건 먹잖아요. 비타민 B9이에요. 임산부 또는 가임기 여성, 태아의 신경계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먹어라. 또 비타민 B12, 코발라민 12는 6의 2배니까 코피 터지죠? 코발라민입니다. 악성 빈혈. 아 그래서 위절제, 완전 위절제한 환자들 흡수 못해서 악성 빈혈 생겼을 때 비타민 B12 코발라민 주사를 놔줍니다. 또 비타민 C 아스코르빈산 부족하면 괴혈병도 오고요. 뭐 상처 치유 잘 되려면 단백질하고 비타민 C 먹잖아요.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영양소는 생체를 구성하는 주성분이다. 질병과 감염에 저항하도록 돕는다. 파괴된 조직을 수선하고 새로운 조직을 형성한다. 이거 뭐죠? 단백질이죠. 수술 후에 상처 치유가 더디다면 뭘 먹어라? 단백질을 먹어라. 뭐 욕창 환자도 단백질을 먹어라. 교통사고 환자 막 여기 상처 엄청 났어. 단백질 먹어야겠죠. 영양소의 세 가지. 열구조. 열, 열량소. 구, 구성소. 조, 조절소. 이건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번 들어만 보세요. 열량소에는 탄단지, 구성소에는 무물단지, 조절소에는 무물단비가 있습니다. 탄단지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에요. 이게 열량소다. 구성소 무물단지. 무, 무기질, 물, 그냥 물, 단, 단백질, 지, 지방. 아, 탄단지랑 뭐가 달라요? 구성소는? 단백질 지방은 있는데 탄수화물이 빠지고 무기질하고 물이 들어갔어요. 또 조절소, 무물, 단, 비, 무기질, 물, 단백질, 비타민이 들어갔습니다. 아, 단백질 하나만 들어가고 무기질에 물에 비타민이 들어간 게 조절소더라. 뭐 요 정도요. 문제, 갑상선 호르몬 구성하는 물질은 뭐냐? 갑상선 호르몬은 티록신입니다. 티록신을 구성하는 물질은 요오드고요. 요오드는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임산부에게 결핍됐을 때 크레틴병, 선천성 기형이 출해된다. 이 호르몬은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이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뭐야?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뭐야? 알고 가자고요. 뇌하수체 후엽은요. 후옥항 기억하세요. 두 가지입니다. 후엽은요. 옥항, 옥, 옥시토신, 항,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또 뇌하수체 전엽은요. 성난, 갑부, 황젖, 성, 성장 호르몬, 난, 난포 자극 형성 호르몬, 갑,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부,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황, 황체 형성 호르몬, 젖, 젖 분비 호르몬이다. 후, 옥항, 이것만 기억하세요. 뇌하수체 후엽에는 옥항, 옥시토신과 항이뇨 호르몬이 있다. 항이뇨 호르몬 같은 말로 바소프레신 또는 뭐 바소프레손 이렇고요. 항이뇨 호르몬이 너무 부족해 그랬을 땐 오줌이 줄줄 나오는 요봉증이 생긴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요거 그림 한번 보세요. 후두가 이렇게 일자로 뻗어 있고 거기에 나비 넥타이처럼 있는 게 갑상선이에요. 보통 갑상선 수술하신 분들, 갑상선 암 요런 수술하신 분들 여기 목재잖아요. 그래서 수술하잖아요. 바로 요 부분이 갑상선입니다. 갑상선은 아 티록신이야. 얘는 티록신을 구성하는 물질은 요오드야. 요오드는 해조류에 많아. 해조류는 뭐 미역, 다시다. 임산부는 해조류를 많이 먹어야겠네요. 그래야 아기가 기형이 되지도 않고 조그맣게 나오지도 않고 성장이 뭐 문제가 되지 않겠다. 문제, 부종이 심한 환자가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거. 부종, 부으면 일단요. 소금하고 물을 조금 먹어야 됩니다. 보기 중에서 뭐 소금이든 물이든 그걸 답을 하시면 되고요. 요독증에 있는 신부전 환자에게 권장되는 시기는 요독증, 소변에 독이 쌓였어. 신부전 환자야.
신장이 부전해, 원활하지가 못해. 그랬을 때 어떤 음식을 먹냐? 저단백 시기를 먹는다 했습니다. 우리 책에서요, 단백, 저단백을 먹어야 되는 시기는요, 간신사 세 가지밖에 없어요. 간, 간성운수, 신, 신부전 또는 만성신부전, 사, 사부체 신념 환자는 단백질을 저단백을 먹습니다. 요독증이 있어, 신부전 환자야, 저단백 먹어야겠죠. 신부전, 부전하다, 기능을 못한다 이 얘기예요. 간에서는 해독을 하잖아요. 신장은 배설을 합니다. 이 신장이 제기능을 못해서 소변을 배설을 못해요. 그럼 노폐물이 쌓이겠죠. 배설이 안 되면 그 독이 쌓여요. 그게 바로 요독증이죠. 그래서 신부전 환자는 요독증이 있다 하면은 단백질을 먹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저염, 저수분을 먹어라. 부종이 있다 하면은 무조건 소금하고 물을 제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단백질만 다른 거? 단백질은 질소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단백질의 최종 분해산물은 암모니아입니다. 단백질 먹으면 암모니아가 차니까 간성혼수 환자, 저단백 먹었어요. 간성혼수 환자에게 저단백 시기를 제공하는 이유는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이다. 부종 환자, 신부전 환자, 수분과 나트륨을 줄이거나 제한한다. 부종, 붓는 사람은 무조건 수분 아니면 소금을 줄이는 겁니다. 급성 사구체 신념, 사구체 신념, 간신 사죠. 사구체 신념. 일단 저단백은 알았어. 그런데 사구체 신념 환자도 저염, 저수분이에요. 일단 신념, 신장염증 있는 사람들은 잘 붓습니다. 얼굴이 막 부어요. 그런 분들은 나 신장염이 있어서 이런 경우 정말 많거든요. 저염, 저수분을 먹어야 된다. 우리 책에 나오지는 않지만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환 다섯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간, 심, 신, 갑부인데요. 간경화, 신부전, 신부전,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이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이게 다른 문제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맞추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간경화, 수분을 제한해야겠다. 신부전, 물을 제한해야겠다. 신부전, 심장부전이든 신장부전이든, 심장이든 신장이든 기능이 부전하면 일단 물을 조금 먹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물 조금 먹고요. 부신 기능 저하증, 뭔지 몰라도 물을 조금 먹더라. 간심신 갑부, 수분을 제한하는 질환 다섯 가지다. 이게 요양보호사에서는 엄청 중요한 파트예요.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환, 간심신 갑부, 간경화, 신부전, 신부전,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이 수분을 제한한다. 신부전 환자야. 그러면 일단 간신사, 단백질은 제한해야겠어. 근데 수분도 제한해. 그리고 보기를 보면은 답을 맞출 수가 있겠죠. 보통 붓는 환자는요, 물과 소금을 적게 먹는다. 기억하세요. 치과로 넘어갔네요. 치관에 해당하고 하면 사실 다 끝났습니다. 치아의 맨 바깥층이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치아의 맨 바깥층은 뭐예요? 범낭질이에요. 인체 조직 중에 제일 단단하다 하면 범낭질입니다. 범낭질, 상아질, 요 두 개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맨 겉에 있다 딱딱하다 하면은 범낭질이에요. 여러분 이 이렇게 만져보세요. 얼마나 딱딱합니까? 맨 겉에 있는 게 범낭질이고요. 그 안에 이 범낭질 안에 있는 것이 상아질인데요. 우리가 보통 충치치료하면은 이 상아질 쪽에 많이 있습니다. 신경치료한다는 거는 치수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낭질 아래 상아질, 상아질 아래 치수가 있는데요. 상아질은 이 치아의 내부 구성 요소 중에서 80% 정도 가장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무르고 조금 여기가 충치가 생기면 빨리 번집니다. 이게 이제 맨날 퐁당퐁당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치아 우식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치아 우식증이 충치죠. 범낭질보다 상아질에서 더 빠른 속도로 확산돼요. 왜? 범낭질은 딱딱하고 상아질은 범위도 넓고 치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범낭질보다 훨씬 무르기 때문에 충치가 생기면 더 빨리 확산이 되더라. 불소가 섞인 음료수를 먹는 이유는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소를 먹습니다. 치아 우식증, 충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은?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용 문제고 실제 국시에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상식적인 거라서 담아봤어요. 타액이 뭐예요? 침이죠. 침이 묽은 침이 있고 끈적끈적한 침이 있어요. 뭐가 더 충치에 좋을까요? 끈적끈적한 침이 충치를 더 많이 생기게 할 거고 묽은 침은 그냥 입안을 좀 더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충치가 덜 생긴다. 또 침이 많이 생기는 사람은 충치가 덜 생긴다. 불소 농도를 조금 증가시키면 충치가 덜 생긴다. 또 씹는 운동을 증가시키면 충치가 덜 생긴다. 치면 열구 소화 전색법.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애기들 키워보시면 아시죠? 치과에서 실란트 합니다. 실란트가 뭐예요? 치아 위를요 매끈하게 코팅 처리해주는 게 실란트잖아요. 이게 바로 충치를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왜? 치아에 홈이 많이 파여있으면 그만큼 음식물이 끼는데 이렇게 코팅해주면은 음식물이 안 끼니까 충치가 감소된다 이 얘기예요. 유치와 연구치가 바뀌어서 나오는 것을 교환이라고 하고요. 요 연구치는 뭘까요? 문제인데요. 6세 전후로 맹출된다.
뭐겠어요? 어금니겠죠. 냉출 시기가 빨라서 유치를 혼동할 수 있겠다. 평생 사용해야 되니까 충치 예방이 중요하다. 어금니 중에서요, 이 아래 어금니, 6번 치아가요, 그게 바로 제1 대구치입니다. 이게 6살에 나와요. 그래서 이 잘 모르시는 엄마들은 이게 이제 유치인 줄 알고 양치 제대로 안 시키면 이게 6살 때 나와서 평생 써야 되잖아요. 80, 90세까지. 그래서 가장 많이들 썩어 있는 치아이기도 합니다. 6번 치아요. 영구치는 6세 때 하악 제1 대구치가 나오고 12세 때 상악 제2 대구치가 나온다. 이는요, 항상 아래 먼저 나오고 윗니가 나와요. 그래서 6살 때 하악 아래에 있는 제1 대구치 6번 치아가 나오고요. 12살에 이 위에 상악 제2 대구치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영구치는 6세 때 하악 제1 대구치이다. 아래에 있는 6번 치아가 제일 먼저 나오는 영구치다. 영구치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건 뭐예요? 사랑니입니다. 사랑니는요, 지혜로운 치아라고 해서 지치라고 하고요. 제3대구치라고 해요. 왜? 제1대구치가 6번이야. 제2대구치가 7번이야. 제3대구치가 8번 치아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의 이 치아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개 하면 몇 개죠? 4, 7, 2, 28, 28개인데요. 여기 사랑니 4개가 나오면 플러스 4가 돼서 총 32개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니가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영구치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치아는 사랑니, 지치, 제3 대구치이다. 저는 사랑니를 4개가 다 나서 4개를 다 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치아는 그 몇 걸까요? 7777 해서 28개겠죠? 여러분들은 사랑니 다 빼시면 치아가 28개일 거예요. 그런데 발치 교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발치 교정은요, 치아를 4개를 뽑습니다. 좌, 우, 상, 하 4개를 뽑아서 그 공간 안으로 치아를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럼 치아가 몇 개일까요? 거기서 4개가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6666, 64, 24개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치아는 28개 플러스 사랑니 4개더라. 치아 우식증 예방법, 충치 예방법이 항상 나와요. 그래서 불소 농도가 매일매일은 0.05,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0.2. 이게 맨날 북시 나왔죠? 그거의 연장선이 문제예요. 치면 열고 소화 전색법. 이름이 어려워. 이게 뭔 소리야? 아기들 있으신 분 아시죠? 아기들 치과 가서 실란트 합니다. 코팅을 하는 거예요. 뾰족뾰족한 치아의 표면에 음식물이 낄 수 있으니까 거기를 매끈하게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물이 안 붙겠죠? 충치가 덜 하겠죠? 이게 바로 치면 열고 소화 전색법이라는 거. 말이 어렵지 의미는 쉽다는 거예요. 치질 삭제하는 거 핸드피스다. 치과 가면요, 유닛 체어가 있어요. 그 체어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치과에서, 우리 뭐 그 기초치과에서도 배우잖아요.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우리 스케일링 받으러 치과 한 번씩은 다 가셨죠? 치과에 앉아요. 그럼 뒤로 제껴주죠. 그리고 뭐를 꺼내요? 거기서 치위생사가 꺼내가지고 스케일링 하는 그게 바로 핸드피스예요. 뾰족하게 갈고리가 있어서요. 치석 제거도 하고요. 또 핸드피스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충치 치료할 때 일단 충치를 파내야 되잖아요. 물이 나옵니다. 드릴같이 그 치아에 치질을 삭제를 하면서 또 무리가 가지 않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석션으로 그 물을 빨아들여 주잖아요. 그게 바로 핸드피스예요. 그게 이번에 나왔다. 진료 중 간호조무사가 의사에게 기구를 전달할 때 사용 부위의 위치를 어디로 하냐? 의사는요, 그냥 그 환자 구강만 보고 있고요. 석션, 치경, 이렇게 하나씩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드라마 봐도 그렇잖아요. 드라마에서 의사들이 수술할 때 그냥 옆에 손만 딱딱 내밀어요. 그러면 반대로 주면 그거 돌려서 써야 되면 힘들잖아요. 바로 의사가 그 사용 부위를 바로 그냥 환자 구강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사용 부위가 구강 내를 향하도록 전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입 안에 들어가서 바로 치료해야 되는 그 부위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풍치를 예방하려면 바람, 풍, 이거 흔들려. 뭘 예방해야 됩니까? 올바른 칫솔질도 해야 되고요. 정기검진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치과 가서 잇몸치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강질환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가 뭘까요? 인사돌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칫솔질이에요. 나는 잇몸이 약해서 어쩌고저쩌고 아니에요. 양치를 안 해서입니다. 양치만 제대로 올바른 칫솔질을 하면요, 충치도 거의 없고요. 잇몸도 거의 상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적인 스케일링도요. 칫솔질을 굉장히 위에서 아래로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은 치석도 거의 끼지를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칫솔질입니다. 세수 안 하고 목욕 안 하는 사람이 나는 면역력이 약해 이러면 됩니까? 깨끗하게 다 씻고 건강하게 삼시세끼도 먹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 구강질환 쪽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양치가 안 됐다. 그러신 분들은 아무리 충치치료 다 하고 임플란트 심어도요. 임플란트 또 빠져요. 왜? 칫솔질이 안 되면 그 잇몸에 질환이 생겨서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칫솔질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면역력은 손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여러분. 치과에서 사용하는 진공흡입기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진공흡입기가 뭐예요? 이 고무로 된 석션입니다. 침을 빼주는 거예요. 우리 치과에서 스케일링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쭉쭉 빨아들여주잖아요. 그게 바로 진공흡입기고 석션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진공흡입기 팁이 치경을 가리게 하지 않는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치경은 거울경. 조그만하게 입 안을 보는 거울입니다. 이 진공흡입기 팁은요. 한 사람당 그 하나를 써야죠. 하루에 하나를 교체하면은 그날 환자 50명이면 그거 다 구강에 들어가면 다 병 걸리겠죠? 환자 올 때마다 무조건 바꿔주는 거고요. 또 치료 중에는 진공흡입기 계속 해줘야 귀도 안 막히겠죠. 침도 빼주고 물도 빼줍니다. 진료 의사가 오른손을 사용할 때 간호조무사가 석션을 어느 손에 해줘야 되냐. 오른손을 쓰면 우리도 오른손으로 해야 되고요. 의사가 왼손잡이면 우리도 왼손으로 써야 돼요. 여러분 남자친구랑 또는 남편이랑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 오른손을 남자친구 왼손이 잡는 거잖아요. 그럼 부닥치는 거잖아요. 진료할 때는요. 같은 쪽 손을 써야지 손길이 부닥치질 않아요. 그래서 의사가 오른손 잡이면 나도 오른손, 의사가 왼손 잡이면 나도 왼손으로 어시스트를 해줘야 된다. 유치는요. 총 개수가 20개입니다. 유치가 완성되는 시기는 30개월, 2년 반이에요. 그래서 유치는 2030이다. 20개인데 30개월에 완성된다. 유치의 칩에 씨앗은 언제 완성되냐? 태생 후 7, 8주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엄마 뱃속에서 아기의 유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태생, 엄마 뱃속에서 자궁 내의 태아의 상태부터 한 두 달이죠. 7, 8주. 그때 유치의 씨앗이 만들어지고요. 영구치의 칩에, 영구치의 씨앗은요. 태생 20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다섯 달 때 만들어진다. 출생 후가 아니고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유치와 영구치가 다 만들어져요. 여러분, 유치, 영구치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밀어 올리는 거지 하나하나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유치 씨앗은 임신 2개월에 형성된다. 영구치의 씨앗은 엄마 임신 5개월에 형성된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치아의 씨앗까지 다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세요. 위에 있는 게 유치고요. 아래 이렇게 씨앗이 준비되고 있잖아요. 이게 영구치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유치가 만약에 충치를 먹었어요. 근데 치료를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래 있는 영구치가 올라오기 전부터 썩어서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간 확보가 안 됐을 때 유치를 너무 빨리 빼면요. 영구치가 어쨌든 6살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책꽂이에 책이 쫙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권을 빼면 그 뺀 공간으로 옆에 있는 책이 기울어지는 거 느끼시죠? 마찬가지로요. 유치를 너무 이른 나이에 빼버리잖아요. 충치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아 엄마들이 유치는 어차피 그냥 잠깐 쓸 일이니까 그냥 빼버릴게요. 이러고 그냥 갑니다. 치아 뭐 그 공간 확보 유지장치도 안 하고 가요. 그러면은 치아가 쏠리죠. 공간이 없어요. 영구치가 나올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뻐드렁니가 나오는 거고 이가 고르게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유치관리, 6살 이전에 치과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엄마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충치가 있을 때는요. 유치는 빨리빨리 치료를 해주셔야 돼요. 빨리 치료를 안 하면 충치도 깊어지고 새로 나오는 영구치같이 썩어버려요. 그러면 정말 그 치아로 90살, 100살 평생 써야 되는데 문제가 많아집니다. 보통 어렸을 때 치아관리를 못하고 양치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정말 치아가 어렸을 때 많이 썩으신 분들은 치열도 삐뚤삐뚤하고 치아 건강이 나쁘면요 돈도 많이 들지만 전신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요 내가 이 하나 그냥 어금니 없이 살지 그냥 뭐 임플란트 비싸니까 안 심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뭐 치아 유지장치를 안 하게 되면 그 부분의 공간이요 점점 좁아져요. 그러면 내 치아가 듬성듬성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치아는 계속 이동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치아가 쏠립니다. 하나만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가 이제 3개, 4개 없어지잖아요. 이 치골뼈, 턱뼈가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 잇몸 막 쪼그라들고 이러신 분들 치아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 뼈까지 다 소실돼서 쪼그라듭니다. 내가 이가 없으면요. 임플란트 그래서 심는 거예요, 여러분. 임플란트 나사를 심어놓으면 뼈가 안 쪼그라들거든요. 내가 이 하나 뺐어? 이 두 개 뺐어? 나 그냥 살래? 나중에 구강 건강에 엄청나게 문제도 되고 내가 아랫니를 하나 뺐는데 그냥 그대로 살았습니다. 중략에서 윗니는 아래로 내려와요. 아랫니가 받쳐줄 때는요. 딱딱 받쳐주니까 윗니가 아래로 안 내려오는데 아랫니가 없어지니까 윗니가 빠집니다. 그런 경험하신 분들 있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를 만약에 뽑았다고 하면 유지장치를 하던 어떤 조치를 하던 임플란트를 심던 해야지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져서 나중에 돈도 많이 들고요. 삶의 질도 떨어지고 얼굴도 쪼그라듭니다. 문제. 자침을 적용받은 환자가, 침을 맞고 있던 환자가 어지러움증, 가슴 두근거림, 메스꺼움을 호소한다면 해당되는 부작용은 정답은 훈침이었어요. 훈침은요, 이거 뭐 현훈감, 어지러움 느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한 게 훈침입니다. 아, 뭔가 훈훈한 느낌이죠? 아니에요. 침 맞고 부작용이 온 것이 훈침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간호조무사는 보고합니다.
한의사에게 즉시 보고하겠죠. 이랬을 때는요,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해서 안정시켜주고요, 인중 중충혈을 눌러주고, 또 백해열에 뜸을 뜹니다. 중충혈, 세 번째 손톱 마디, 여기가 중충이고요, 또 백해열, 이 정수리 있는 부위입니다. 여기다 뜸을 뜬다. 침요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물어봤는데요. 일단 침을 맞을 수 없을 때, 제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요, 목이 너무 말라요, 생리를 막 줄줄줄줄 하고 있고 너무 피곤한 상황에서 침 맞으러 가면 될까요? 안 돼요. 침은요, 몹시 배고플 때 안 맞습니다. 갈증이 심할 때, 출혈 시에, 몹시 피곤할 때 맞지 않습니다. 물론 이 출혈이 뭐 그런 출혈 아니고 이 외부 몸에서 나오는 출혈이다 하더라도요, 상처 출혈도 마찬가지예요. 뭐 편두통이 심하다, 뭐 침 맞을 수 있겠죠? 음압 펌프질로 하면은 답이 부항이에요. 여러분 부항 떠보셨죠? 이렇게 펌핑 해가지고 살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구멍 탁탁탁탁탁 무슨 볼펜 같은 걸로 막 구멍 뚫어가지고, 이게 바로 음압 펌프질로 관 속에 든 곤기를 빼내서 피부 표면에 흡착시키거나 간접적으로 화력을 이용해서 우려시켜서 치료한다. 말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냥 음압 펌프질 나오면 그냥 부항요법이에요. 화력을 간접 이용하거나 음압 펌프질로 관 속의 공기를 빼서 피부 표면에 흡착시켜서 우려를 치료한다. 부항요법이다. 또 부항요법 하면 안 되는 사람, 정맥류 환자, 경련 나고 있어, 고열 나고 있어, 심기항진 가슴이 팔딱팔딱 뛰어, 부항 뜨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 근육통 환자는 부항요법을 적용할 수가 있고, 정맥류 안 돼, 경련 안 돼, 고열 안 돼, 심기항진 시에는 부항요법 안 합니다. 수치료법, 물로 치료하는 거예요. 순환기 질환자, 허약자, 고령자의 냉온탕 온도는 10도 내외이다. 원래 수치료법은요, 냉탕은 16도, 온탕은 42도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우리 사우나 가서 막 뜨거운 데 들어갔다 차가운 데 들어갔다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치료 목적으로 물을 적용해서 물리치료하는 분야가 수요법이다. 물수죠. 자극과 진정효과, 혈액청화, 혈액순환. 혈액순환이 잘 되잖아요. 그렇게 뜨거운 데 차가운 데 왔다 갔다 하면은. 해독과 중화작용. 해독작용? 이렇게 물로 한다고 해독까지 될까? 해독이 된다는 거예요. 왜 술 먹고 다음날 사우나 가면은 땀 쭉 뽑고 나면은 나 술 깬 것 같아 이러잖아요. 해독이 됩니다. 산염기의 조화. 중증 심장질환자. 수치료법 안 돼요. 너무 그냥 급격하게 온도 변화하다가 심장이 그냥 놀래갖고 문제가 되겠죠. 수치료법에서 순환기 질환자, 허약자, 고령자는요, 냉온탕이 막 이렇게 26도씩 차이 나면은 힘들다. 그래서 10도씩 내외로 해라. 한 3, 40도 정도가 좋다. 수치료 금기환자, 중증 심장질환자, 뭐 협심증 환자, 심근 경색증 환자 안 되겠죠? 만성질환에 효과적이다. 또 뜸의 작용 4가지, 역사도, 혈, 순대, 뜸의 작용 4가지, 역사도, 혈, 순대, 면역작용, 반사작용, 유도작용, 중혈작용, 순대, 순환, 대사. 이게 바로 뜸의 작용이에요. 또 뜸의 효과는 면역기능을 증가시킨다. 뜸을 놓을 수 없는 부위, 임산부 하복부, 임산부의 배에 왜 뜸을 놓습니까? 심근 경색증 환자 심장 부위, 심장 놀래죠. 안 돼요. 얼굴에 뜸 놓으면 화상 입잖아요. 또 고혈압 환자의 혈관 드러난 부위, 절대 뜸 놓지 않습니다. 뜸의 순서, 위에서 아래로 나요. 만약에 발하고 머리 쪽을 놓을 것 같으면 머리 먼저 놓는다는 얘기고요. 엎드리세요. 등을 먼저 놓습니다. 등 놓고 배를 놔요. 그러니까 위에 먼저 놓고 등을 먼저 놓는다. 엎드려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머리, 몸통부터 큰 부분, 머리, 몸통 놓고 사지, 팔다리 나중에 놓는다. 뜸 뜨는 순서, 사지 먼저 놓고 뭐 몸통 놓는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큰 부분 머리랑 몸통 놓고 사지는 더 나중에 놓는다. 일단 위에서 아래, 그리고 엎드리세요. 등 먼저 놓는다. 몸통 먼저 놓는다. 한방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요 그림 한 장입니다. 여기서 국가고시가요, 제가 최근 기출 3회차에는 이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과거에 하나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국가고시 보기 전에 매너로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한방에서 사실 알아야 될 거는 요 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심, 비패, 신, 노희, 사비, 공, 개, 양, 우마, 돈, 신, 함, 산, 고, 감. 요것만 외우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도 않잖아요. 간심, 비패, 신이 5장이고요. 여기에 맞는 6부가 있습니다. 아, 5장, 6부 뒤틀려 이러잖아요. 이 5장에 맞는 장기가 6부인데요. 간은 담낭, 심, 소장, 비, 위장, 폐, 대장, 신, 신장인데 방광하고 연결됩니다. 간, 담낭, 심, 심은 심장이죠. 심장은 소장, 비, 비장은 위장, 비위상에, 비장은 위장, 폐, 대장, 폐는 대장이다. 신, 신장은 방광이다. 간심, 비패, 신,
담낭, 소장, 위장, 대장, 방광이야. 간, 담낭, 심, 소장, 비, 위장, 폐, 대장, 신, 방광. 간, 담낭, 심, 소장, 심, 소장님. 비, 위장, 비 이상해. 폐, 대장, 폐, 대장님. 신, 방광. 뭐, 신장은 방광하고 연결되잖아요. 간은요, 심장에서 생긴 피를 저장합니다. 간이 나빠지면 손톱이 무르고 얇게 돼서 윤기가 없어진다. 손톱이 자꾸 부러져 간이 안 좋다는 걸 수 있어요. 여성의 생식기와 관련이 깊다 하면은 간입니다. 여성 생식기랑 관련 있으면 왠지 방광 같지 않아요? 간이에요, 간. 방광은요, 남성의 생식 기능과 관련이 깊다는 거. 그래서 손톱이 좀 안 좋아. 여자 생식기야. 그러면은 간과 연결이 되고요. 남자 생식기는 신장입니다. 또 칠정. 이 원래는 7가지 감정인 거예요. 노희, 우사, 비, 공경인데요. 우리 책에서는 5개가 나옵니다. 노희, 사비공, 노, 분노의 노자입니다. 희, 기쁠, 히히히히. 사, 생각, 사. 사색에 잠기다 하잖아요. 슬플, 비, 비련의 여주인공, 슬픈 감정이고요. 공, 공포영화, 두려움입니다. 노희, 사비공. 안심, 비패, 신을 이제 시험지에 적어요. 그리고 노희, 사비, 공 적습니다. 그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포와 관련해서 상할 수 있는 장기는 공, 노희, 사비, 공이잖아요. 그러면 간심, 비패, 신의 신장과 연결해서 공포심이 많으면 신장이 상하겠구나. 내가 너무 열받아서 분노에 차면 간이 상하겠구나 알아야 되죠. 생각이 너무 많으면 비위, 위장이 좀 상하겠다. 비장이 상하겠다. 내가 너무 슬프면 폐가 상하겠다. 오축, 5가지의 동물입니다. 개, 양, 우마돈. 개, 양계장, 닭이죠. 양은 그냥 에헹 양입니다. 우, 소, 우자죠. 소예요. 마, 말. 말마, 말, 말이고요. 돈, 돼지 돈이에요. 그래서 내가 간이 허하면 뭐를 먹어라? 닭고기를 먹어라. 심장이 허하면 양고기를 먹어라. 그 다음에 비장이 허하면 소고기를 먹어라. 폐가 허하면 말고기. 신장이 허하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밋, 맛. 신, 함, 산, 고, 감, 신, 매울, 신, 우리 신, 라면 있잖아요. 함, 짠, 함입니다. 짠 맛은 함, 산은 신맛, 빙초, 산, 이런 거, 신맛이죠. 고, 고진감내, 쓴 게 가고 단 게 온다. 고, 쓸, 고, 감입니다. 이 맛을 먹으면 이 오장이 상한다는 거예요. 매운 걸 먹으면 간이 상한다. 짠 걸 먹으면 심장이 상한다. 신 걸 먹으면 비장이 상하고 쓴 걸 먹으면 폐가 상하고 단 걸 먹으면 신장이 상한다. 그래서 단 거 많이 먹으면 당뇨병 걸린다고 하잖아요. 신장이 상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는데요. 그냥 종이에 적으시면 돼요. 간심, 비패, 신 그 밑에 노희, 사비공 그 밑에 개, 양, 우마돈 그 아래 신암산, 고감 해갖고 그냥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 문제 맞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나요? 5장 간심, 비패, 신, 육부 간, 담낭, 심, 소장, 비, 위장, 폐, 대장, 신, 방광 심, 소장님, 폐, 대장님 이렇게 7정 노희, 사비공 그냥 5정이죠. 5정 한마디로 노희, 사비공 분노, 기쁠, 히히히 생각, 사 슬플, 비 두려울, 공, 공포 오축, 개, 양, 우마돈 이걸 먹으면 몸이 좋아진다. 오미, 맛, 신함산, 고감 이거 먹으면 간심, 비패신이 상한다. 요거입니다. 너무 어렵다 하시면 패스하세요. 문제 구법 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뜸이요. 여러분 사진 보세요. 이거 한의원에서 한 번이라도 안 떠보신 분 계십니까? 전 진짜 많이 떴어요. 손가락 다치고 뭐 어깨 다치고 했을 때 허증 질환에 사용한다. 몸이 화한 거예요. 허증 질환에 사용하겠죠? 기운이 너무 없어서 생기는 질환. 제가 항상 기운이 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뜸 뜨면은 열이 올라오니까 뭔가 조금 기운이 회복된다 이거예요. 허증 질환과 실증 질환이 있어요. 기운이 너무 넘쳐 그랬을 때는 침으로 가라앉힌다고 합니다. 그냥 상식이에요. 국시에 안 나와요. 연화를 이용하여 이게 뭐예요? 연화, 연기와 불을 이용하여 뜬다 하면은 뜸입니다. 뜸 뜨면 연기도 엄청나게 나서 몸에 냄새, 머리에 냄새 다 배잖아요. 그리고 부황은 간접적인 화력을 이용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뜸하고 부황은 다르죠? 부황은 피 뽑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진 않지만 일단 짚어드릴게요. 자연식을 섭취해라. 가공식이 아니고. 그리고 부황, 피 뽑는 거는 한 2,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만 뜬다. 제가 이제 막 학신이 쑤셔서 부황 떴습니다. 선생님, 저 또 언제 올까요? 2, 3일 후에 오세요.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부한다. 침은, 침 놓고 나서 한 20분 있다가 발침하죠? 그래서 침은 한 20분 맞는다는 거. 뜸의 금기증. 뜸이 굉장히 뜨겁게 합니다. 어디다가 놓으면 안 될까요?
염증성 질환, 우리 더움을 찜질 안 한다고 했잖아요. 염증이 퍼지니까. 그래서 급성 복막염, 뭐 급성 복막염 있는 사람이 한의원 가서 이게 뜸뜨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리고 열성 질환, 열 많은 사람은 열을 붙여주면 안 되죠. 차갑게 가라앉혀줘야 되죠. 임산부의 복부, 지금 아기가 이 속에 있는데 뜸뜨면 안 되겠죠. 혈관 주변, 얼굴, 얼굴 떴다가 화상 입으면 큰일 나죠. 안 됩니다. 뜸뜰 때는요, 적은 수포 같은 경우는 알아서 말라버리게 냅두는데요. 보통 수포를 안 건드리잖아요. 수포를 터뜨리지 않는다. 화상 문제에서는 터뜨리지 않습니다. 근데 뜸뜨다가 수포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수포가 너무 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너무 클 때에는 주사기로 뽑아내고 소독하고 약 바르고 붕대 감아준다 이 얘기입니다. 뭐 무조건 수포를 터뜨리지 않는다 해서 수포가 있다만 한데 안 터뜨리면 집에 가다가 환자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독이 안 되잖아요. 급성 질환에는 탕제, 만성질환에는 환제를 먹어요. 급성은 물로 먹어야 빨리 흡수되겠죠. 만성은 알약으로 하루에 하나씩 먹어야 되겠죠. 또 약물을 가열하여 달여서 꿀이나 설탕 등의 보조물을 넣고 농축시킨 반유동의 상태는 저 이거 2020년 6월 국시 보면서 엄청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급성질환 탕제, 만성질환 환제 전 중요한 것만 외우는 사람이라서 두 가지를 외웠는데 그 외에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찍어서 맞기는 했습니다. 약물을 가열하고 달여서 꿀이나 설탕 등을 넣고 농축시킨 게 뭐야? 한마디로 반유동이라고 했으면 막 그 꿀처럼 약간 끈적끈적한 거잖아요. 이게 고제라고 합니다. 고제. 고제는 왠지 막 고체 딱딱한 거일 것 같았는데 아니다. 반유동의 상태가 고제였다. 약간 젤리형이다. 뭐 고약 같은 거 젤리형으로 된 게 고제였다. 여기서의 고자는 굳힐고 약간 이렇게 반유동을 굳혀가지고 만든 거다 이 말이네요. 탕제는 물약, 산제는 가루약, 환제는 뭐 알약이잖아요. 그리고 고제는 약간 반유동 젤리형, 주제는 한마디로 발효주, 강장제 이런 거예요. 술 주자예요. 또 시럽제, 코코 시럽 이런 거.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간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